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기 이 공간이 뭔가를 분해를 하고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공부하는 공간인데 주로 이렇게 부품들, 버려진 뭐 컴퓨터나 전기 제품들 분해를 해서 나오는 부품들을 이제 뜯어보면서 아,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 공부도 해보면서, 예. 근데 이거 잘 모르죠. 이런, 어떤, 뭐, 이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회로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안에서 그나마 뭐, 모타 종류? 전기를 꼽아서 모타를 움직이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뭐, 속도 조절하는 거,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해체를 해서 뜯어보고 있어요. 뜯어보면서 이제 여기는 그 안에서 나오는 기판들. 근데 이런 거 뜯어보다 보면 이 안에 또 구조 같은 게 의외로 좀 배울 게 있어요. 안에 예. 그 뭐라 그러면은 회로 어떤 그뭐 아주 큰 기계 이뭐 이런 기계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아주 그 작동되는 원리 이런 것들은 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계 뜯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제가 오늘은 여기 이제 그동안 이제 뜯어놓은 것들 기계 부품들 뜯으면서 나온 것들 모터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제 봤는데 이게 잘 보이나요? 뭐 볼게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를 공부를 하거나 뭔가 메이커 만드는 것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려면 이런 그 기계 부품들 뜯어보면서 특히나 이 모터가 움직이는 거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믹서기 안에 있는 모터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주로 이제 믹서기나 주로 버려지는 것들, 이거 믹서기죠? 지금 버려지는 부품들 안에서 나온 것들인데,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꽂히는 상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뜯어보니까 이게, 어이구,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가 뭔가 딱 닿았을 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얘는 이게 눌려져 있을 때, 예. 근데 이거 리미트가 눌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르면 작동이 안 되죠. 뭐 이런 원리들. 눌러져 있을 때 리미트와 같이 작동됐을 때 이렇게 작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모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죠. 아,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되어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 보여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리면은 아주 천천히 구동되는 여기 안에 기어가 이게 잘 모르지만 기어 박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원리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기가 좋아서 그대로 놔둔 건데 믹서기인데 이게 여기에 그냥 뜯으면은 작동이 안 되죠. 작동이 지금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얘도 이 안에 뭔가 이게 리미트 스위치인데 이게 딱 눌러져야지만 이쪽인가? 보자. 속도가 지금 2로 되고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눌러줘야지만 작동되는 원리도 알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게 이게 선풍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뜯어보면은 속도하고 이렇게 이건 지금 시간 타이머를 조절하는 것도 아 타이머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막상 뜯어보면 이렇게 타이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뜯어보면은 아 이게 그선 연결 스위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아 이게 속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는 이게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글라인더로 재단을 다 해서 잘라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딱 뜯어 놓으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거나 작동되는가를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뜯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작동이 됐는데 지금은 작동이 잘안 되네. 이게 뭔가 뜯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요거 뜯는 거 과정은 뒤에 영상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렇게 뜯어보면서 아 모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 하는 것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보면서. 그리고 여기 뒤에 쪽에는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 CD룸 안에 들어있는 스텝 모터인데 이렇게 스텝 모터 CD룸 안에 있는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도 스텝 모터 연결해서 자작 CNC를 미니 CNC 같은 거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거 이런 거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예. 그냥 버려지는 거 주워서 선 연결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 있습니다. 제그 영상에 그 CD룸으로 미니 CNC 만들기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 이런 거 버려지는 거 주워 보면은 안에 스텝 모터가 들어있어서 연결해서 아두이노 좀 공부하셔가지고 스텝 모터 이렇게 작동시켜서 CNC도 만들어 보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똑같이 CD룸 안에 들어있는 건데 CD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BLDC 모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 컨트롤러를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보면 이렇게 모터 움직이는 거를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에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체를 해서 작동시키는 거 보면서 공부를 해 가는 것도 대신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전문적으로 이제 전기를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이걸 막 하다 보면 감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팍 튀면서 뭐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손을 다칠 수도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도 경험에 의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씩 쌓은 다음에 이런 뭐큰 것들 뜯어보면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아주 뭐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클램프로 조여서 멀리 떨어져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차단 스위치를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차단 스위치가 떨어질 수 있게 이런 차단 스위치에서 꼽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CD룸 버려진 것들 이렇게 주워와 가지고 이렇게 해체해 보면서 이렇게 CD룸 이렇게 하드디스크 안에도 이런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터들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원리들은 비슷비슷한 거지만 그래도 계속 뜯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스텝 모터 구동되는 컨트롤 박스인데 잘 구동되고 있어요. 잘 구동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려면은 기계를 좀 이렇게 좀 뜯어보고 잘 만들어진 기계들 아 내부는 어떤 식으로 저 조립되어 있구나 선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뜯은 것들 이렇게 책상 앞에 작업실에 정리를 해놓고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선 배전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선 연결되는 것들 뭐
380볼트 어떻게 연결되고 220볼트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 여기도 이렇게 뜯어보면서 위쪽 이런 스위치 이거는 고물상에서 이제 그 기계에서 뜯어온 것들인데 이렇게 뒤에 스위치 작동되는 것들 뭐 스피드 조절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계 부품을 해체하면서 기계 전자 기기들 이제 해체하면서 나온 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